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신형 그랜저를 계약하신 분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현실적인 장단점을 들어볼게요. 우선 외부의 디자인은 전면 디자인의 핵심인 한 줄의 주간지행 등이죠. 특히 웰컴 라이트의 경우 주르륵 주르륵 두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공통적인데요. 다른 반응도 볼 수 있는데 기존 오너분들은 실제 차량을 보기 전에 스타리아와 비슷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실물은 스타리아와 많이 다른 느낌이라고 하네요. 한 줄의 디자인이 스타리아 차량에서 처음 선보였기 때문에 하위 차량에서 선보인 디자인을 현대차 플래그십 그랜저에 두 번째로 선보이다니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랜저의 순서상 먼저 선보이고 이후에 패밀리 룩이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현대차도 이걸 모를 리 없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전면부의 다른 반응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스타리아보다는 로봇캄이 떠오릅니다. 이런 반응도 많고요. 분명히 비슷한 느낌이 있죠. 특히 실버 색상의 경우 확실히 그런 느낌이 더 있을 것 같네요. 이음새가 없는 매끈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전면부 디자인은 범퍼와 헤드램프가 일체형 디자인이라서 접속사고 시 수리비가 걱정된다는 공통적인 반응도 볼 수 있습니다. 후면부도 역시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제조사가 이 부분은 내구성을 포함해서 AS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서 제작했겠죠. 측면부는 제네시스 최상위 차량인 G90에서 처음 선보인 완전히 팝업되는 방식의 오토 플러시 도어가 적용되면서 새로운 전기차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직접 작동해 보니 디자인은 G90과 완전히 동일하지만 소재감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반응도 볼 수 있고요. 측면부에서 한 가지 더 아쉽다는 부분이 1열 윈도우와 다르게 2열 윈도우가 완전히 오픈이 되지 않아서 약 3분의 1 정도가 남는 방식이죠. 완전하게 내려가기를 희망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아쉽다는 반응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좌우로 넓은 유리가 적용되면서 중간 이상을 내리게 되면 바퀴 위쪽 부분과 간섭이 일어나는 구조라서 뭐 기능이냐 멋이냐 둘 중에서 디자인을 선택한 것 같네요. 제네시스 차량에서 볼 수 있었던 2열 측면 전동 커튼의 경우 윈도우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작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중앙의 기둥이 위로 솟아오르는 방식인데 좀 약해 보여서 고장이 날 것 같아요. 이런 반응도 있는데 이미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구성 부분은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추가로 기존 오너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2열 윈도우 사이즈가 좀 작아진 것 같다고 하네요. 또한 외부의 디자인은 대부분 더 좋아졌다는 것이 공통적인 평가인데요. 심지어 단점 위주로 후기를 공유해 주신 분들까지도 디자인만큼은 만약 벤츠마크를 달고 출시했다면 벤츠만큼 이뻐 보였다고 하네요. 트렁크 사이즈에 대해서 처음 그랜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정말 넓다는 반응이고요. 기존 그랜저 오너분들은 조금 작아진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인데요. 트렁크가 열리는 좌우 위쪽이 좀 더 좁아지면서 좀 좁아진 느낌이라고 합니다. 트렁크를 오픈하는 방식은 현대 로고를 누르면 열리는 방식이죠. 기존과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오픈 기능과 관련돼서 한 가지 오해가 있었죠. 발을 아래에 밀어넣으면 트렁크가 전동식으로 톡 열리는 품 모션 전동 기능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반응이 첫 번째 프리뷰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3회까지 진행된 프리뷰에서는 전동 트렁크 기능은 제공하지만 발로 작동하는 방식은 제공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